이게 야, 와 이거구나. 자, 대규모 패치의 가장 대규모 패치를 가장 궁금해하는 종족이 토스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판 연속으로 토스밖에 테스트 맵에서 토스밖에 안 만나는 거 보면은 아마 토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증폭하고 연결체 뭐 모선액이 사라진 게 되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토스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토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셔가지고 테스트 맵에 토스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추적자 조금 그 똑똑한 드라곤으로 바뀐 거가 너무 큰 것 같고요. 데미지는 올라갔다고 해도 공격 속도가 워낙 느려졌기 때문에 거의 1.5배가 넘게 느려졌기 때문에 체감상 엄청 답답하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선액이 사라진 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 시간 증폭도 시간 증폭이고 되게 이게 초반에 시간 증폭이 쭉쭉 걸려져 있어야 되지 되게 3차 정도 빨리 나오고 뭔가 좀 불편한데 뭔가 되게 초반이 속 터지네. 뭔가 좀 게임이 토스만 느려진 느낌이야. 삼가스 캐고 일단 첫 증폭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연결체 줘야겠죠? 모선이 여기 없어가지고 초반이 좀 더 불안해진 느낌이 많이 있네요. 토스는 모선행 믿고서 초반에 버티는 것도 있었는데 그 초반을 책임지고 있는 모선액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진짜 줬다 뺏는 건데 그거를 결국 해냅니다. 그 힘든 걸 모선액을 줬다 뺏었어. 신기술을 주기도 했죠. 근데 오막 재충전이라고 분명 저거는 좋은 스킬이긴 해요. 좋은 스킬일 것 같아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자 어디 한번 후전이기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거의 투간 출발이 원래 투간 출발이 정석이긴 했지만은 더욱더 투간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 버렸죠. 모선액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문이라도 좀 있어야지. 으로 이렇게 막아버렸네요. 이번에는 차관에 한번 주고 어? 어? 두 개 동시에? 이거는 뭐 점추 검사장 더 이상 안 찍어서 볼게요. 저도 두 개 동시에 적응이 되긴 하네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일단 지켜보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분열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분열기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저분은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대규모 패치를 이해하셨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일단 저는 3사정 찍어야겠네요. 안 찍고 좀 짜내볼까 했는데 3사정 찍으면서 일단 증폭은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열기를 한번 써볼게요. 게임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기도 좀 많이 바뀌었길래 분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바뀐 연인 위주로 보시다시피 추적자의 공격력은 엄청 답답해졌죠? 물론 공격력은 세졌어요. 세졌다고 합니다. 짚어서 거긴 아니죠. 적당히 걸어 무관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를 봤죠? 기다렸다가 저는 꾸준히 찍어. 아 그립다 시간 증폭.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모아야겠다. 시간 증폭이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고급기들 암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저러면 전 암기부터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암기는 딱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암기를 쓸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암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나 더 늘리고 분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어쩌 역시 어 뭐야 바로 찔러? 이거는 뭐 바로 뭐 바뀐 거 있나요? 바로 바뀌었다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 죽지 않는다. 이게
분열. 와 이거구나. 딱 분열기가 쏘자마자 터져요. 쏘자마자 병력을 발견하면은 즉시 폭발이라고 됐는데 와 진짜 즉시 바로 쏘네요. 진국이 없으니까 이러면 답답하군요. 여러분 막을 수 있지만은 분열기가 이제 쏘자마자 병력을 마주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폭파해버립니다. 이런거는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열기가 쭉 가다가 병력을 만나면은 바로 그냥 아군한테는 안 터져요. 아군한테 한번 쏴볼까요? 아군한테는 아마 안 터지고 하지만 이게 역폭발이 날 수도 있어요. 분열기를 쏴보겠습니다. 쏘면은 안 터지죠. 근데 이게 제가 쏘는 순간에 상대분이 앞전멸을 해버리면은 제가 여기 분열기가 여기서 분열기가 이제 쏘는데 상대가 앞전멸을 한 개 딱 해버리면은 그 추격제 때문에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피구 싸움에서 그런 점을 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상대편은 뭐 바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진광전사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봤는데 가스가 부족합니다. 저거는 뭐 그대로 아닐까요? 더 필요합니다. 잘 보고 소환해주면 안 돼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심시티로 막죠? 안 나가면 돼요? 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닛을 만나면 바로 터져요. 아 이게 그래서 2초 쿨이 생겼어. 와 이렇게 바로 터져버립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안,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프로브가 3사전 같은 걸 더 대박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방금처럼 바로 앞에서 터져버리니까 대박이 안 나는 것 같아. 이걸 가면은 아이고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좀 실수하면 하면은 힘들죠. 연구 완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컴퓨터랑 붙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그 테스트 맵이라서 테스트 맵 서치하신 분들끼리 붙는 거예요. 미니맵 안 보나요? 이것도 이렇게 소문방 한 개씩밖에 안 잡힌다. 이거 깊숙 돌아가가지고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맨 앞에 한 개 터져버리니까 막 저번에는 막 이렇게 추적자 한가운데 가서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전에보단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것도 탐사전 견제라는 것도 딱 쏘면 이게 2초 쿨이 생겼어요. 그럼 쏘면은 이 앞에서 터져버려요. 저 깊숙하게 터뜨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더 그 공을 잘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공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잘 굴리거나 아니면은 가운데에서 터뜨리거나. 지금 당장 게임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네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분은 되게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오! 이렇게 역사방향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쏘면은 제가 방금 쐈는데 질럿이 붙어있다 보니까 제 추적자 앞에서 터져가지고 오히려 제 추적자가 다 죽었죠?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일단 이건 앞마당 먹으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기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크게 바뀐 건 추적자의 공격력 매우 느려졌죠? 답답하죠? 이렇게 뭐 추적자 공격력 매우 터지는 몹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의미 없는 게 분열기가 저 소환할 때마다 터뜨리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자, 실드 배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맞아준 다음에 맞아 실드 아이고 근데 좀 꼬여보는데? 이것도 되나요? 일단 실드 배터리 딱 쓰면은 때려 실드 배터리 쓰면 와 실드가 한 번에 풀로 차네요. 와 이러면 실드가 한 번에 풀로 차 이건 진짜 좋다. 스타원의 실드 배터리보다 실드 배터리에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랄까? 훨씬 좋대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일단 시간 증폭이 옛날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하시던 분들도 이제 자동 시간표에 자동으로 걸려있는 거에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다시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거는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옛날에 편했던 시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까먹네요 만화를. 자 그리고 리콜 리콜단은 이제 일단 분광기 하나 뿜어서 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저분 분광기 겁나 좋아하시네. 돌면서 분광기만 계속 뽑고 있는데 리콜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하나 클릭해야겠죠? 이거라고서 리콜하고 딱 하면은 와 간지 되게 느리다. 근데 리콜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쿨이 기네요. 이대로 대격관 패치가 완성 이게 점점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대격관 패치가 이런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토스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진 게임을 많이 해봤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신할 순 없지만은 지금까지 토스 바뀐 거는 그렇게 엄청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추적자 공격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나 했지만은 공격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글쎄요. 그리고 거신도 업그레이드 다 됐을 때 사거리도 1 줄었고요. 그리고 왜 너프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와중에 우주모함 너프됐죠?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게 커요. 원래 이렇게 바로 분열기 견제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린 다음 쏘기 전에 이쪽 쿨이 생겼어요. 이쪽 쿨이 생겨가지고 내려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쏩니다. 직전관 이분은 너무 빡겜 하시네요. 새로 바뀐 것도 안 쓰시고 굉장히 빡겜을 하시는데 테라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분 아직도 이거 질러 뚫리네요. 꾸준함 인정. 토스가 경장갑을 이게 기다렸다 바로 못 쏘죠? 쿨을 기다려야 됩니다. 쿨을 기다릴 것이고 자 이거를 이제 공격장 안에 배치하세요. 이 콜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겠다 그러고 싶으면은 이제 정답을 한번 이 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동해 봤죠? 자 이제 연국 업그레이드 완료. 구경하나요? 일단 이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토스가 가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가볍게 잡을 수 있죠. 이제 분열기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바로 못 쓰고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또 분열기 대박 느낌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대박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럼 옛날에는 토스전은 추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구하는 경기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이러면 그런 피구 경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너프 뭐 근데 우주모함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이제 요격기가 너프된 요격기가 좀 비싸진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막 당장 딱 돋보이진 않겠죠? 이렇게 보여도 원래 이렇게 딱 미리 쏴두면은 좀 대박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능력도 좀 떨어지죠? 직전관이 저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토스전이 다시 직전관 메타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분열기가 있을 때는 직전관이 그냥 풍선처럼 별로 할 게 없었거든요. 직전관이 분열기의 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열기한테 녹는 꼴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직전관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쏠 수 없고 이렇게 대기해야 되죠. 와 대규모 리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되게 느리네요 대규모 리콜 자체가. 이것저것 보다가 근데 이거 게임 이렇게 터져있네요. 신기술 보다가 게임은 터져있네요. 이제 포장의 분열기 싸움보단 직전간 싸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건 뭐야? 늘고 있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집전관이 초전에 못 쓰이는 이유가 분열기한테 그냥 노가나기 때문인데 이제는 분열기가 그렇게 대박을 대출. 내줄 수가 힘든 상황이 왔기 때문에 광물이 없는데 초전은 이제 분열기야 그 집전관하고 좀 힘싸움 위주로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피구 싸움이 좀 너무 꼬록 싸움이 심했는데 160대 200도 종종 160이 대박치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경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경기는 조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 게임은 한번 이겨볼까요? 다시 좀 이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게임은 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터트리면 되고요. 직전간 다시 암기로 게임은 역전하면 되는데 이제 분열기는 폭전에서 옛날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암기로 이길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구경 잘했으니까 암기로 터트리고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쿠쿠전 메타가 많이 바뀌겠네. 확장 기지는 있죠. 광물을 다 썼는데 드래곤을 다 깨버립니다. 조이시 눈을 떴다. 이것도 뭐 있나요? 없네요. 다 깨버리죠. 가스가 이제 많이 남는데 이걸로 뭐 전부 다 집전관을 바꿔주면은 깨버리죠. 진짜 공격 속도가 매우 느려진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속이 타죠. 그 토스의 생명이 그게 없었대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오선행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리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편합니다. 관할 연구 완료. 그리고 대규모 리콜이 생각보다 쿨이 좀 길어요. 바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폭을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콜 실드 채울 만화로 업글 몰빵하면은 만화로 아 그럼 업글 몰빵한다는 게 업글에 증폭 준다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확실히 이게 너무 토스가 좋아진 것 같진 않다 아무리 봐도. 가사 어둠의 가사. 아 일단 게임은 여기서 이쯤하고서 이제 집전관 다시 풍선 싸움으로 가겠네요. 피구 싸움에서 이제 포전은 풍선 싸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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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돼요. 이건 뭐 암기 사연사 막을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계를 돌려주는 게 초반부터 끝까지 팀시티 다 막히죠. 아 이게 여기서 만약 이런 경우에서 분열기 딱 쓰면은 제가 대박이 납니다. 제 유닛이 다 터져요. 상대 광대에서 하나 붙어있는 것 때문에 제 유닛이 아장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좀 귀찮게 많이 손해주시는데. 적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오선액이 없으니까 빼주고서 이것만 이렇게 딱 구해주면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선액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요? 네, 이걸 따면 되죠? 시간 증폭 같은 거를 시간 증폭 아니 시간 증폭이 원래 딱 그거 가입니까? 여기는 모선액으로 수비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우와 그리고 맞다! 하나 설명 못해드린 거 하이틴 플로에 기본 공격력이 생겼어요. 공격력 7 템플로에 기본 공격력이 생겼죠? 이러면 스톰도 쓰레 충분히 쓸만하죠? 조금 낫죠? 스톰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상 대 지상 싸움이면은 스톰을 써도 일단 만화는 전부 다 업그레이드 몰아주면서 거신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거신도 바뀌었죠? 거신도 업그레이드 안 했을 때 거신 기본 사거리가 6에서 7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템플러까지 이거는 힙싸움에선 안되죠. 굉장히 새로운 메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마태여지고 최대한 이렇게 따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써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제압해 붙어서 그러죠. 주지! 자 이렇게 해서 하이템플러의 공격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우 간지는 나지만 세진 않아요. 한참 때려야 돼요. 공격력 7, 7의 위험. 탐사 정도 공격력 5인데 물론 다른 것도 뭐 그렇게 괜찮은데 공중은 때릴 수 없네. 지상만 되는구나. 지상만 때릴 수 있네요. 템플러도 이렇게 기본 공격이 생겼다는 점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GG.